풍수지리 지명으로 투자지가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풍수지리에 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은 예로부터 이제 풍수지리적인 명당초로 일컬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친도 또 많은 고관 대작들이 용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묘지가. 그리고 용인은 한남정맥의 길을 받아 오죽하면 생거진천 사과용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용인은 산세가 지기가 아주 탄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인의 중심지는 처인구가 이제 용인시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용인시청도 머지않아서 이제 구성역 인근으로 이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용인의 중심이 되는 구성역 인근이 될 것입니다. 구성은 삼국시대부터 내려오는 이름으로 고려시대는 구성현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예로부터 정해진 이름이 교통의 중심지이자 이 구역이 중심이 될 지역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이제 그 지명풀이를 하면서 용유도를 비행기가 노는 섬으로, 즉 영등도에 이제 비행기가 들었을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을 하면서 그러시기도 했고, 청주, 지금 청주공항자리를 일컬어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충북 청주공항은 비행기가 뜨는 마을이 비상리고 내리는 마을이 비아리, 그리고 관제탑이 있는 마을이 관제리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비행장이 안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 지역에 이제 비행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방향은 이제 그 금우도라고 합니다. 즉 금우도는 시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철강산업이 도시가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철강산업 도시가 될 것이다 하고 예전에 이제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용인 구성은 한자로 보면 말마자, 즉 마자 교통의 요지가 되고,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의 구자는 지역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구성은 이제 큰 성을 이루기도 하는데, 교통의 중심지로, 그리고 미래의 이 지역에 큰 건물이 주고 이 지역의 중심지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역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향으로 이제 용인의 중심지는 구성역 일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한번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용인의 구성역 일대가 이제 개발이 되고 이 지역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주거 상업 산업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고 100만 평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산업지와 이제 상업지가 이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주거지역도 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새로 이 구성역 일대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용인 수지나 이제 상현동 대형평수도 이제 가치가 달라질 거고, 그 김포나 강남이나 용인 이런 지역에 있는 대형평수도 앞으로는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토지 지분이 많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을 하면, 지금은 대형평수가 이제 각광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대형평수가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적인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풀어봤고, 용인을 최근에 이제 연세대병원이 동백지구에 건립됐는데, 동백 부상 홍보관 경전철 등에 이제 심을 입어서 동백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백지구도 앞으로 이제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용인은 이제 그 멱두산과 석성산 안에 골짜기를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철이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대부분 용인은 이제 그 산이 많아서 산 아래 골짜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산업단지가 이제 입지가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용인에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런 데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연세대 병원에서 이제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지역도 많은 발전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꼭 그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과 미래 가치를 보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백지구도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 핵심은 부동산은 살아서 움직이는 미물과 같아서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잠시 이제 가을까지 조금 이렇게 잠잠하다 가을부터 또다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영향도 받지만 정책의 변화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이제 25번인가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그 여러 가지 규제책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르는 그러한 반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은 지금은 뭐 이러지만 앞으로도 부동산은 우상할 수밖에 없고 잠시 침체기는 뭐 따라올지 몰라도 버티고 이기면은 부동산은 그 버티고 이기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침체기에는 백두산은 추세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던지거나 팔아서는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은 꼭 주택을 구입해야 되고 집이 있는 사람은 버티고 나가야 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생겼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 이후 재개발 물건 매수 시 조합원이 될 수 없고 2018년 1월 20일 이전에 사업 시 시행 인가를 접수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단 그 이전에 접수한 경우라면 관리 처분 인가 후도 조합원 지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매도자가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를 지역마다 다르니까 꼭 이제 구입할 때는 확인해야 되고 재당첨 금지 규정 및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야 되고 단계별 사정을 면밀히 재개발 지역을 구입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조합 설립인가 이후 여러 채면 하나만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 모두까지면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2003년 12월 30일 전까지만 지분 쪽에게도 인정하고 그 이후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기준 강화 대상도 또한 초과익 환수대 대상도 아닙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한 번이라도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5년 동안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꼭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농지 해제 요건을 한번 살펴보고 도로 및 철도 개설 공익적 개발 사업 등 이런 경우는 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제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지역 내 경기 정리되지 않은 농업지역 중 아직도 지능지역인 경우는 100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지능지역 내 자연추락지구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능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능지역 당시 지목이 염전이나 잡종지 그리고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경우는 지능지역에서 이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가 나누는 곳의 깃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은 강제 수용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토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파란 깃발은 토지 보상금이 이제 지급되는 진행되고 빨간 깃발은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이제 늦어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늦어지는 지역이나 또 도로에 이제 깃발을 꽂혀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 지역의 투자를 한번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